BJ 켄신님 어서오세요. 왜? 어서오세요 BJ 켄신님. 아, 오늘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이다녀오셨어요. 업친찬옥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녁 조금 있다가 맛있게 드시고 즐거운 이카루스 하고 휴식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휴식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휴식 하세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날씨도 덥고 집에 오면 선풍기 하면 시원하기는 하는데 이제 일단이니까 좀 더울지 시원할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가봐야 알겠는데 이제는 뭐 즐겁게 또 일해야죠. 예 미용실요? 아 예 예, 머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예 BJ 켄신님 아이고 미용실에서 제 방송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머리 자르시려고 다듬으시려고 예 아이고 저도 저번주에 머리를 다듬었는데 너무 조금 잘라서 한번 더 가야 될 것 같아요. 뭐 이제 이번주 오는 길이라도 이쁘게 잘 하시길 바랍니다. 멋있게. 내가 너무 짧게 자르는 걸 못하게 해서 그러다가 좀 너무 조금도 잘랐나봐요. 주변에서 하도 뭐라 하신 분이 있어서 뭐란 것도 아니 그냥 욕설하신 분이 있어서 비로고인 분 계시길래 들어주라고 혼자 막 떠들었어요. 답답하니까 뭐 말할 데도 없고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우니까요. 말하고 나면은 조금 후련해요. 들어주기만 해도 예, 아, 길어요? 장발은 아닐 것 같고, 약간 내려오셨나봐요. 예, 오늘 날씨도 좋고 하니까, 다듬고 집에 잘 도착하십시오. 예. 평신도 맛있게 드셨나 모르겠네요. 예, 입맛도 없으실 것 같은데, 더워서. 맛있게 저녁 드십시오. 맛있게 저녁 드시고,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제 교수님. 수도상에서 쉬다가 그냥 왔어요. 전전도 가야 될 것 같아서 가만히 있으면 또 뭐합니까? 뭐라도 좀 설명하고 금괴라도 모아서 삼백골이라도 부르고 장갑이라도 살려고요. 삼백골 갖고 못 사긴 하지. 많이 모아서 이제 부족할 때 보태주려고 해요. 짧게 이 예, 짧게 하신다고 이 예, 여름이니까 여름이 좀 짧게 하셔야겠다. 아 스키님 어서와요. 반가워요 스키님 어서오세요. 아이고 스키님 오늘 일 다녀오셨어요? 고생하셨어요? 날씨 덥죠 스키님? 아이고 저녁 맛있게 드세요 스키님도. 카루스 또 이제 재밌게 하시고요. 대승 잘 돼요? 시키님? 축복하고 기운가 많이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딱 하기 좋은 시기더라고요. 이제는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나는 그냥 살려고요. 힐수치, 아니 지능수치, 수치를 골라서 살려고. 내가 했는데 막 130, 130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살려고요. 이분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어서오세요.
제작하기가 딱 좋은 시기긴 하는데, 수치 부르면 사야 돼. 높은 수치 잘하면 사는 게 맞고, 대안전이랑 옵션 보고 살려면은, 쓰려면 데려가는 게 맞고. 내가 지금 축구하고 비밀을 검색을 안 해봤는데, 50골이란 거 같기도 하고, 10골이란 거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봐야 알겠는데. 수치가 또 해서, 안 웃긴다 하면서 전면 돌려야 되고 그러는데, 전면속도 캐시당자 하니까 나오긴 하는데, 예, 어서와요, 스키님. 예, 이프님 어서오세요. 예. 전면속도 나오면 전면 돌려도 되긴 해. 근데 굳이 뭐, 10골 하면은, 많이 살 수는 있겠네요. 제작하기에는 뭐 무리는 없을 것 같고. 근데 전면 돌려야 돼서 방법은 있는데, 세네 번에 되긴 할것 같아요. 무기각성요? 한 마리씩 넣고 해요. 한 마리씩 골드 벨전 아니면 골드 캐스퍼든 이제 스킬이고 벨전은 능력치인데, 이제 뭐, 네 번에 되신 분도 있고, 한 번에 되신 분도 있고, 15번에도 안 되신 분도 있고, 그래서 캐릭마다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잘 되는 캐릭도 한 번에 네 번에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뭐라고 내가, 운이 좋으면 금방 되죠. 잘 되고. 스카이님도 2K이신 것 같아. 내가 볼땐 2K이신 것 같고 하니까. 어차피 해야 되거든요. 무기 각성 언제든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언젠가는 해야 되는 거라 하긴 해야 되는데, 템을 좀 맞춰놓고 하는 게 좋겠죠. 템을 좀 맞춰놓고 하세요. 저처럼. 저도 아직 안 했거든요, 각성은. 템을 좀 맞춰. 남자친구는 또 테마인으로 바꾼다고 또, 아이고. 테마인으로 또 바꾼다고 그러고 있어. 테마인으로 또 세팅하려나 봐요. 3임으로 해라 그랬는데, 2임으로 하라 그랬는데, 1임으로 한다고 또. 2임으로 하라 그랬는데, 말 들어줄지 모르겠다. 2임으로 해야 잘 거는. 3임으로는 테마인으로 해서 세팅을 해야겠지. 이건 저질이니까 고민하는데. 예, 마신 재료요? 예, 재료는 되는데, 각성은 날아가요. 각성은 없어집니다. 예. 재료는 됩니다. 예. 각성은 날아가고요. 이어지진 않아요. 각성한 건 날아가고. 마신 살돈 있죠? 140만 원 모았죠. 다른 통장에 있는데, 안 쓰는 돈인데, 대학 가려고. 마신 일안 합니다. 대학 가려고. 한입에요. 그 돈이면 사죠, 140만 원. 한입합니다. 대학이 더 중요해서. 게임을 협조하면 그만이야. 예. 옵션요? 옵션은 모든 공격력, 아니면 재사용 감소, 아니면 시속 속도, 마법 공격력, 물리 공격력, 힘, 지능, 뭐 이런 거 붙나 봐요. 그 중에서 랜덤으로, 네, 뜨는 것 같고요. 단계 오를수록 이제 수치를 안 잠그면은 옵션은 변경할 수 있대요. 마지막 단계는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고요. 예, 근데 지금 내가 볼 때는 스카님도 템을 일단 맞추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템이 지금 알샤스 개성템으로 맞추셨어요? 방어구 풀각? 개성템 지금 아니신 걸로 아는데, 무기만 개성하셨죠? 무기만 지금 하시고 방어구는 아직 안 하신 것 같은데, 알샤스. 개성으로. 이게 각성할 때가 아니고 방어구로 먼저 교체해야 돼. 방어구가 우선입니다.
힘이 안 좋은데 무기부터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로브하고 어깨는 샀거든요? 착용했어요. 예, 25강? 아니, 그거 말고. 엘로라 말고, 알샤스. 엘로라는 저도 이제 바꿨거든요, 알샤스로. 새 템을 좀 바꿔야 되는데, 예, 그니까.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그걸 뭐라는 게 아니고, 무기를 지금 각성하는 시대가 아니고, 뭔 말이냐면은 대상템으로 일단 바꿔야죠. 방어구를 일단 세팅해 놓고 그 다음에 하시라고. 템이 좋아야 우주 전전을 이길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템은 좀 알로라. 저도 알로라인데 어깨하고 로브는 바꿨거든요. 무기하고 아치는 이미 오래전부터 알샤스고요. 그러고 25원 찍었고요. 무기는 3지능이고 그러고 아티는 지능인데 마법 포인트인데 방어구 저번에 바꿨거든요. 로브하고 어깨 2지능으로 재생템 25강 해서 1, 2번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3템이 남았죠. 부츠는 했고 어깨 했으니까 부츠하고 로브 했으니까 어깨하고 예,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이에요. 방어구를 먼저 하시고 하시라고. 방어구를 하고 합시다. 저도 이제 어깨하고 장갑하고 투구 남았거든요. 그것만 바꾸면 이제 끝나니까 하고 하려고요. 장신구도 이제 할 때 같이 하면 될 것 같아서 장신구도 이제 해야 되고. 예, 맞아요. 직접 하는 게 나을 것 같긴 하는데 저는 하던 대로 이제 사야 될 것 같아요. 예, 비제이 켄스님 머리 잘 자르시고요. 집에 잘 도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예, 집에 잘 도착하세요. 힘내세요.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미용실이셔서 우리 못 보셔요. 이동하셔야 돼서. 그래도 중간중간 와서 추천 좀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같구나. 물약을 하나 먹어야지 도핑을 안 해서 약하구나. 제가 잡긴 잡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40층까지 갔어요. 오, 엘로라인데 그래도 많이 가셨네요. 어머, 축하합니다. 제 남자친구도 버섯컨데 40층은 가끔 가는데 클리어는 못한다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치킨님도 40층 가시니까 남자친구도 가고 하니까 요즘은 40층 못 간 사람이 없나봐요. 다 40층 거점 다 가니까 피스탄도 가야 되고 하니까 엘로라로 그래도 가시면 대단합니다. 저랑 같이 바꿔야 되니까 오늘 세팅합시다. 세팅하고 강해지고 전설이 좀 아프더라고요. 고령 무덤 전설 가보셨어요? 전설 기대해서 가보셨나? 좀 아프지 않던가요? 스키님이 가디언이신가 어세신가 기억이 안 난다. 가디언이신가 어세...